다음에 뒤에. 자, 이렇게. 자, 앙드레 황자자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객님이 이제 약간 투블럭 상고식으로 좀 쳤는데, 오늘은 좀, 모이칸으로 좀 자르고 싶다 합니다. 좀 짧은 모이칸.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 고객님이 또 모델 허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지금 빨리 촬영을 좀 했습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머리를 짧게 자를 때는 위에부터 자르고 시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자르겠습니다. 자, 공부를 좀 하고요. 약간 앞머리가 많이 거의 없는 거라서 위에는 그냥 어바꽃이라 해가지고 전 일단 가위로 막 대충 자르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한번 자 일단 밑에 딱 대고요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90도 그냥 평평하게 자르고 짧게 앞머리는 짧으니까 점점 길어진다 생각하고 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 0cm만 뭐 0.1, 0.2 올라간다 생각하고 떨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부분을 잘 잘라야 됩니다. 부분 자르면서 이제 옆에도 같이 짧으니까 옆에도 같이 잘라버릴게요. 약간 모이카는 요부나 요부분 연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뿌리고 한 번씩 얼굴은 털어주고 짧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여기 밑에는 용도로 보통 자르고요. 일단 다시 발광 클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충 자랐어요. 가위 등기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용도 90도죠. 90도. 그 다음에 굴러주기. 불러주기로 한번 잘라줘. 옆에도 같이 자 밑에 선형도 그 다음에 여기 굴러주라. 밑장 요리 잡을 때도 요리 잡고 됐는데 밑에는 요리 잡고 위 돌릴 때는 요리 잡는 게 편한데 요리 잡고 해도 돼요. 모지자는 달라요. 그 다음에 맞다 수습도 한번 좀 치고요. 이 부분 치고 옆에도 한번 치워주고
요 부분은 일단은, 자, 가위를 한번 좀 이런, 자, 이런, 약간 찌그러져야 되니까, 약간, 요렇게 점점 길어지고, 이것도 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라인으로. 자,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위에는 높고, 점점 짧아지고, 좀 짧아지고, 이 모욕칸이죠. 그래서 그 모양대로, 자, 그래서 가운데 일단 점수는 나눠서, 자, 위쪽은 좀 길어지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 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다시, 그냥, 자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잡아서, 한번 잘라주고. 조금씩 더 잘라볼게요. 짧은 머리를 좋아한댔으니까, 짧은 커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짧아야 되고, 이 부분도 점점. 그래서 한 번 더, 짧은 보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제 외의 길이가 좀 짧아야 되니까, 요 점점 길이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 원래 다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촬영 관계상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앞머리부터 다 하고 뒤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클리프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클리프 작업. 앞에는 짧아져야 된다. 그래서 바짝 이 정도로 되라. 90도.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라. 앞머리는 미리 좀 잘라주고, 앞머리 미리 잘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랐고, 다시 앞머리로 한번 잘라볼게요. 앞머리를 뽑아. 자. 이래도 많이 자른 것 같죠? 긴 모이크를 하려면 약간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자르면 되죠. 이 정도에서 조금만 정리만 되고. 지금은 짧은 모이크이기 때문에 옆으로 바짝 튀어버려요. 그러면 바로 좀 돌려가죠. 그래서 1.5잭에다가 이대로 넣겠습니다. 자, 1.5잭을 띄워서. 자, 클리프링 기법. 클리프링 좀 배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찍히면 또 넣어야지. 3mm로 일단 먼저 쭉 형을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3mm 잡아주고요. 그 다음 밑에는 내려서 1.5를 해가지고 좀 짧게. 그다음 또 밑에는 더 짧게 쟤를 끄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또 랜딩은 페이빙 해야 돼요. 점점 길어지게. 자, 그다음에 클리퍼 부품. 제가 말했던 좀 처음 하신 분 클리퍼 부컴 먼저 하고 난 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를 짧게 하친댔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나면 잭을 끼워서 먼저 라인 잡아주고 행 잡아 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행을 잡아주는 두 번째 방법도 됩니다.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래서 요 잡아서 여기 0도 클리퍼 행 부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 정도로 자르고요. 딱 잘 잡아서 자르고. 자, 그리고
여기서 굴려줘야 돼요. 굴리기. 자, 굴리기. 짧아져, 점점 짧아져야 됩니다. 요렇게 돼야 되나? 요렇게. 이런 모양. 그 앞에서 봤을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굴리기 합니다. 자, 자. 아, 이를 잡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서 굴리기. 굴리기 이렇게 굴린다. 굴려. 자, 어? 이렇게 잘라주고요. 굴린다. 자, 앞으로 나서 앞으로도 가. 여기 앞에서 해야 되냐? 여기 왔다 갔다. 안 잘릴 경우에. 한 번만 더 캐치.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간 머리가 죄송한데 지금 원래 이런 M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조금 더 짧게 자르는 게 좋아요. 왜? 좀 짧은 느낌이 들어야 이게 조금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3mm 해서 조금 더. 고객님은 워낙 아까 사진 보실 때도 짧은 모이카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르고요. 그럼 밑에다 다시 조금 더 하얗게 하얗게 밑에가 여기가 또 상대적으로 앞에가 꼬르섰네. 점심은 왔어야겠다. 그러면 1.5로 해서 고개 부분을 살짝 연결해주고요. 옆에만 잘 자르면 다 거의 다 잘랐어요. 몰카는 옆이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다시 튕긴 가위로 밑에 잘랐기 때문에 숱이 많아 보이잖아. 그래서 좀 자르고요. 자, 당연히 가위로 한번 또 가위로 옆가위를 해서 다 하고 되는데 지금 시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미리 이거 다 해버린 거예요. 하고 다시 딱 보고 여기 조금 더 가위로 굴리기. 굴리면서 조금 좀 더 짧게 잘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밑에가 짧아졌으니까 다시 조금 짧은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요게도 짧, 요게도 작고 살짝 점점점 짧아지게. 이 토대 다 잡았어요. 이제 과감히 짧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또 하는 김에 바로 그냥 정리하고 해야 나중에 빨리 끝나겠죠.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주고. 라인을 한번 잡아줘요.
잡아주고 밑에는 또 좀 더 짧게 자르고 원하는 사람들은 토끼 바닥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밑에 좀 깔끔해. 그 다음에 이게 백발 돌리겠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멋 옆에 잘랐으니까 일단 자 이제 여기는 빨리 일단은 진도로 내보겠습니다. 자 그지 했던 거 옆에 잘 생각해야 돼요. 뭐 했어요? 1.5 잭을 끼웠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리면 됐죠. 근데 3mm 직기가 속에는 3mm로 한다. 양쪽을 똑같이 잘라야겠죠. 그래서 잘 그거를 보면서 저는 촬영 때문에 그 적기지만 앞에서 막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서 보면서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3mm 밀고요. 과감하게. 그 다음 밑에는 내려서 1.5 그대로 1.5 하고 그 밑에 뭐 해야 돼요? 더 이제 잭을 빼가지고 더 짧게 이렇게 하얗게 만든다는 거죠. 그 대신 블렌딩이라고 싹 원하듯이 올려야 돼요. 아니 짧아지면 안 되니까 조금씩 짧으면서 저 뒤에 여기서는 저 옆에 거울 보이게 된 거 보면서 좀 자르고 있어요. 여기서 좀 여기서 좀 더 하얗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부분 다시 여기서 아까 90도로 그냥 쭉 올린다 했죠. 쭉쭉쭉 90도로 올려 그리고 여기서 돌려준다. 돌리기 돌려준다. 자르면서 오히려 좀 짧게 좀 잘라줘요. 그리고 아까 옆에서도 잘랐으니까 그것도 옆에를 잘 보고 지금 되죠. 오케이. 자 아까 요기로 좀 잘랐겠죠. 네 그리고 다시 그리고 자 3mm, 0.5, 일찍 조절하면서 밑으로 좀 짧게 당연히 밑으로 좀 짧게 했죠. 그러면 다시 여기도 짧게 해줘요. 짧게 했으니까 밑으로 당연히 짧게 3mm 해가지고 터치하면서 너무 요게 확 짧게 자르면 또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얇은 걸 해도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 팀님 가위로 조금 숱을 좀 없애고 다시 가위로 작업한 데 있죠. 여기가 볼록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무게감을 없애주고요. 점점 길어지게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미리 정리해 버릴게요. 약간 튀는 걸 자르고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 가위로 좀 이렇게 약간 굴린 것처럼 여기가 맨맨하게 경사가 지어야 돼요. 그럼 몰카이죠. 그 다음에 토끼 아까 말대로 토끼 발이 깔끔해 좀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인 하나 미리 놔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는 페이드가 잘 됐는가 보고 페이드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있는 걸로 또 촘촘한 걸로 이렇게 해야 되네요. 또 바리깡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계속 영상보다 신나는데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촘촘하게 그냥 튀는 머리는 또 이 잭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됐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꼴 한번 볼게요.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작업. 일단은 자, 이 머리 조금 제낄게요. 자, 계속 바리깡으로 일단 요 전체적으로 어바웃컷 바리깡으로 어바웃컷을 하는 거를 해봤죠. 이번에는 가위로 한번 어바웃컷을 해볼게요. 전체 형 잡는 거. 자,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여기 잡으면 돼요. 바리깡 이런 식으로 바리깡이 생겼다. 바리깡이나 이게 똑같다. 근데 가위가 근데 머리가 숱이 많이 없고 이럴 때 많이 뻗치고 할 때 쓰지만 이런 머리는 이제 바리깡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지금은 그냥 행을 한번 잡아준다고 머리도 길고 그러니까 가위로 먼저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컷으로 제로 띄워서 3mm에요. 3mm 1.5 찍기고 그 밑에는 더 짧게 제가 떼어서 뭐 남겨야 되는데 좀 잘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미리 그러면 있는 경우 미리 토끼 바리깡으로 나있는 그냥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정리를 하고 있네. 여기도 그냥 다 하고 가야 되겠죠. 클립 오고 막 좀 잘 해서 똑같이 다시 잭을 빼서 그렇게 됐죠. 왔다 갔다 힘드니까 촬영 관계상 좋죠. 미리 이 바깥으로 라인을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립 오브 컴을 들어갑니다. 클립 오브 컴 자 딱 대고 이렇게 클립 클립한 부분에서 그냥 90도로 먼저 여기가 옆에가 날씬해야 되니까 슬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굴리기에요. 점점점 굴려라. 점점점 굴려라.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굴려라. 굴렸어. 저 위까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고. 점점. 여기 똑같이. 반대손 잡아서 하는 게 빠르죠. 한번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해라. 이제 플러스 리터치 클립 클립 쭉쭉 쭉쭉 고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핀 가위로 조금 치고요. 손잡이도 뭐, 손잡이 많이 모르겠어. 똑같아요, 그냥. 자, 그냥 여기서 두상 90도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 아무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물이 자를 때, 잡아서 약간 한 번 짧아진다 생각하고. 연속까지도 똑같아요. 투상에 90도 잡아서 자르면 돼. 또 지워서 손자에도 똑같다. 그래서 좀 덜을 쓰려가지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가리고 다시 그냥 다시 굴리기 좀 더 꼼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꼼꼼하자고 이렇게 굴렸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뒤에서 푹 잘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의 부분은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제 앞에서 볼게요. 딱 옆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걸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 이 느낌이 좋아야 돼요. 이 느낌 이 느낌이 막 퉁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 마무리 전에 제일 신경 많이 써요. 여기서 일단 저는 앞부분 가위를 해가지고 굴려주는 게 제일 좋을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튀는 거 있거든요. 다 잘라주고 여기 뒤에서 봤을 때도 보이거든요.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라인 튀는 거 이런 거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좀 길다 싶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냥 점점 길어지게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식으로 한번 굴려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풀린다. 이러면 숱이 워낙 많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 뒤에 라인만 깔끔하게고 라인만 이렇게 풀리면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듯이 밑에는 이제 얘는 인수 발광으로 꼼꼼하게 잔털 제거까지 싹 뭐 조금 더 뭐 우리 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뭐야 그 라인을 좀 원한다 그럴 때는 뒤를 살짝 면도 크림을 좀 발랐어 뒤 부분만. 뒷부분만 이렇게 맞습니다. 손짐. 이 정도 잘 닦아주고. 자. 닦아줘야겠죠. 이 정도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떨어주시고, 자, 틀어가지고, 살짝, 3% 조금, 살짝 급, 하고, 그 다음에 촉 튀는 걸 봐야겠죠. 충분히 튀길 수 있으니까 산불을 그것도 한번 봐야 돼. 그냥 보일 때 먼저 빨리 제거를 뒤에 못 그냥 뒤에만 제거하고 있어요.
하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 없는가 한번 봐야 돼요. 혹시나 머리가 자, 원래 아무거나 안 발라도 되지만 우리 곱선 머리가 있기 때문에 형님한테 살짝 혹시 예출을 하고 사람 만날 때는 왁스를 발라주면 좋다고. 왜냐면 박스가 홀딩력이 있잖아. 그래서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둥그러지는 거. 자, 그다음에 뒤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고객님이 약간 머리 자를 때 좀 쑥스러운 말 하고 말은 좀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컷 결과만 봐도 알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약간 모이칸 스타일, 짧은 모이칸 스타일을 잘랐죠. 또 다양하게 이 형들의 황자자신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황대 황.